네, 이런 뜨거운 열기 속에 벌써 마지막 강연 순서가 왔습니다. 이번 주제도 역시나 정말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바로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교수님이 준비하신 미세먼지 세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함께 박수로 모셔볼까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교수입니다. 벌써 마지막 강연이네요. 네 번째 강연이죠. 조금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좀 졸려 보이시기도 하는데 앞선 이 교수님 강의에서 탄소라는 원소가 우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탄소라는 원소가 대기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또 주된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대기에서는 탄소가 이산화탄소라는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혹시 지금 현재 그 지구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대충. 지금 지구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한 400ppm 정도 됩니다. 400ppm 정도 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늘게 되면 또 기후변화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또 주된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이 강의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종종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힌 공간에 많은 분들이 동시에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면 이 공간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한 400pp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계속 갇힌 공간에 있으면 뭐 10분, 20분 내에 이게 1000ppm, 2000ppm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2000ppm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졸리는 건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니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럽니다. 또 하나는 제 강의가 지루해가지고 절대 여러분이 졸린 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되게 높은데요. 제가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강연에는 되게 좀 악재인데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2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미터, 1미터, 1미터인 공간에 12마이크로그램이면 되게 좋은 농도, 낮은 농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낮은, 아주 맑고 청명한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합니다. 서울시 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또는 뭐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왔다 뭐 이런 약간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뿌연 하늘 이런 걸 상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이 사실은 비슷한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를 이 두 사진이 너무 다른 데서 찍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같은 장소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 자동차 안에서 찍다 보니까 이 저희가 사거리인데 신호등에 딱 걸릴 때 제 차 앞에 몇 개의 차가 있는지가 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제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대신에 제가 이 두 개 사진이 왼쪽 오른쪽이 같은 장소에서 찍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왼쪽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 매봉터널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을 보면 매봉터널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매봉터널 사거리예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0미터 정도. 그래서 같은 데서 찍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은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 왼쪽에는 안 보이는데 오른쪽은 보이는 게 있죠. 뭡니까?
그렇죠. 이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왼쪽은 제가 2018년 3월 25일 날 찍었어요. 이때 롯데월드 타워가 건설되기 전이냐? 아닙니다. 이미 건설된 후예요. 있어야 되죠. 없습니다. 이 중대한 차이가 뭘까요? 네? 가시거리, 그렇죠. 자, 2018년 3월 25일은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또는 뭐 환경부 자료를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날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던 날입니다. 그래서 되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뭐 얼핏 뿌여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롯데월드 타워가 안 보이고요. 이 매봉터널 사거리에서 롯데월드 타워까지 길이가 한 5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시정이 나빠진다. 그리고 이게 높으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시정 거리는 5km보다 더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시정이 나빠지냐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뉴스 미디어에서 많이 초미세먼지가 뭔지 미세먼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뉴스나 또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는데 자, 대한민국 환경부는 이 미세먼지라는 공기 중에 조그만 알갱이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저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조그만 물방울 또는 고체 상태의 알갱이를 미세먼지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환경부는 이걸 갖다 규제할 때 그거의 크기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알갱이들은 우리가 PM10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건강한 성인의 이 머리카락의 굵기가 약 한 80에서 90 또는 100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미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PM10이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는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한 4분의 1 정도죠. 그래서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9개의 종류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들이 대기 중에 많이 존재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X축이 뭐냐면 그 미세먼지의 크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커다란 녀석들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보면 맨 위에가 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더스트가 뭐냐면 그냥 흙먼지예요. 우리가 보통 봄철에 중국의 뭐 고비나 타클라마칸 같은 사막에서 바람에 의해서 흙먼지가 불어 올려져가지고 우리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황사라고 부르는데 이 황사의 주된 성분이 이런 흙먼지입니다. 더스트고요. 자, 그 다음 게 뭐냐면 씨솔트인데 씨솔트는 뭐냐면 바다에서 이제 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거기에 똑같이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조그만 물방울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날려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또 미세먼지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씨솔트라고 불리는 미세먼지의 가장 주된 화학적 성분은 뭘까요? 소금, 나트륨, 또 예? 수소? 자, 얘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얘의 가장 주된, 얘를 만드는 가장 주된 재료는 물입니다, 물. 물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NaCl 소금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정답이 크게 안 들려가지고 선물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하여튼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폴루는 꽃가루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미세먼지들은 딱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녀석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녀석들은 크기가 다 큽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잔존하는 기간이 짧아요. 잔존 기간이 짧아. 우리가 라이프타임 짧다고 표현하죠. 그에 반해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주로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만드는 미세먼지들이고 얘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먼지를 이루고 있어요. 보시면 맨 왼쪽 위가 이제 우리가 수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검댕 에어로졸입니다. 검댕 에어로졸은 주된 성분이 100%가 탄소예요.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필 심 있잖아요. 그것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검댕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공기 중에 불완전 연소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버스나 또는 노후 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 그 배기 가스가 아주 까만색이었거든요. 그게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저 검댕 에어로졸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정부가 그걸 DPF라고 해가지고 필터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안 나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검댕 에어로질이 되게 중요한 인위적인 초미세 먼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황산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산화황이랑 암모니아가 이렇게 이제 대기 중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만든 그런 인위적인 초미세 먼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다른 예는 조금 이따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가 시정이 나쁠까, 뿌예 보일까?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뭐를 본다, 어떤 대상을 본다는 건 태양빛이 그 대상에 도달하고 나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눈에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초미세먼지가 떠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오는 빛을 다 소산시킵니다. 일례로 검댕 같은 초미세먼지는 까만색이에요. 왜 까맣냐면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까만 검댕 에어로졸은 태양빛을 전부 다 흡수합니다. 황산염 같은 에어로졸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빛을 반사시켜요. 산란시켜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을, 태양빛을 다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잘 못 보게 되는, 그러니까 시정이 나빠지는 뿌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높으면 항상 뿌연가요? 아닙니다. 자, 이게 2016년에 특정 방송사에서 내보낸 뉴스 중에 하나인데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하루 차이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미세먼지 농도가 190, 그러니까 어제는 190, 오늘은 175니까 그다지 썩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높아요, 엄청. 근데 어제는 시정거리가 6km니까 엄청 안 좋고, 자, 오늘은 시정거리가 20km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편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우리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는 항상 그 측정할 때 그걸 건조시켜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물방울 같은 것들 다 날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건조된 상태의 그 덩어리만을 우리가 측정해서 이렇게 질량을 갖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어제 시정이 안 좋은 날은 진짜 대기 중에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있으면 똑같이 수증기라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있잖아요. 그게 달라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친수성,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녀석한테 훨씬 더 잘 달라붙죠. 달라붙으면 그게 물에 의해서 코팅이 돼요. 그리고 점점 커지게 되죠, 크기가. 이게 단면적이나 표면적이 커질수록 빛을 이렇게 소산시키고 산란시키는 효율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이 두 날의 결정적인 차이는 공기 중에 있는 상대 습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미세먼지 농도더라도 우리가 훨씬 습한 날 훨씬 더 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나쁜 게 꼭 미세먼지 때문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안개가 끼거나 또 구름이 많이 끼어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또 시정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진짜 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밖에 나가서는 뭐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리시려면 실제로 환경부나 정부가 그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그럼 과연 걔가 어떻게 생기나를 갖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서 뺀 다음에 실온에 조금 놔두면 그 벽 표면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죠. 물방울이 왜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그 차가운 표면에 달라붙어가지고 응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똑같은 현상이 또 대기 중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른쪽 같이 이렇게 뿌예 보이는 날은 실제로 수증기가 응결돼가지고 조그만 물방울들이 떠있는 안개라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비슷하게 응결되는 현상이 바로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그런 기작입니다.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물방울은 인체에 해롭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재료가 달라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재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황산염 같은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석탄을 태우면 나오는 이산화황이라는 기체가 이렇게 응결이 돼가지고 황산염이 되는 거고요. 자, 질소화합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질소화합물이 나오거든요. 질소화합물이 만드는 게 질산염이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에 분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암모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탄소는 되게 이게 뭐랄까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그런 초미세먼지인데, 여러분 혹시 고등어 이슈 아세요? 2016년에 한때 환경부가 뭐 고등어가 초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고등어 값이 엄청 폭락하고 저는 속으로 되게 좋았어요. 고등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싸져가지고 이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런 생물성 물질을 우리가 태우면 예를 고기를 굽거나 삼겹살을 굽거나 나오는 연기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유기탄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행동들도 우리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초미세먼지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자료는 2017년에 OECD라는 이 어떤 그룹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 그 국민이 PM2.5,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에 얼마만큼 노출돼 있는지를 지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도가 심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1등인지 혹시 보세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제가 확대를 할게요. 아, 보여요? 제가 확대를 하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PM2.5나 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데 중국은 어디 간 거냐? 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몇 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OECD 국가가 아니에요. 안타깝게 중국은 우리가 중국한테 1등을 중국이 우리한테 1등을 갖다 넘겨준 거죠. 근데 이제 중국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 자료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맨 오른쪽 보시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훨씬 심하죠.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는 뭐 인도나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 국가들도 최근에 인도에서 또 대기오염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아마 중국만큼 심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갖다 쭉 끌어와가지고 설명드릴 국가가 하나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DPRK라고. 이게 북한이거든요. 북한의 PM2.5의 오염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심하다고 현재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까지는 폐쇄된 사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초미세먼지가 높은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실제로 거기 가서 공기를 포집해가지고 분석해봐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측정을 갖다 허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이 자료는 조금의 신뢰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추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의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이미 아까 인터뷰에서나 자료에서 다 썼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줄어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하나만 이제 확실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관심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냐면 이제 특정 포털에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관련된 뉴스가 몇 건인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 뭐 지수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과 전공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뭐 초월함수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쫙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북경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물론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랑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결과가 좀 달랐지만 거의 10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50년대 그 영국 런던에서 초미세먼지가 한 2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간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런던 스모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의 거기에 근접한 농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2013년부터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아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도 잘 모르다가 최근에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뉴스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뭐 익스포즈 된다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아마 초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그 농도
과학적으로 측정한 농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전체의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인데요. 2001년부터 거의 한 20년간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굵은 실선이 한반도 전체의 평균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하는 그 감소 양보다 실제로 지역별로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제주도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서울이 항상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나빠요. 경기도에서 온 학생.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에요. 초미세먼지도 그래요. 초미세먼지도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나빠요. 뭐 훨씬 나쁘진 않고 조금.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초미세먼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물론 제가 여기서 2019년 자료는 안 넣었는데 2019년에는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하여튼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자료들은 다 연평균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평균한 자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우리가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을 줄이고 있어서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초미세먼지가 훨씬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이런 과학적 자료를 보면 줄어들고 있다고 알지만 느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서울에서의 초미세먼지를 아까는 연평균이었는데 지금 제가 일평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평균을 그린 거예요. 지난 5년간. 아, 지난 4년, 5년이죠. 5년간.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쫙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엄청나게 고농도 이벤트가 최근 들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게 2015년입니다. 처음으로. 그때부터 자료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최근 들어서 2018년 제가 아까 사진 찍은 날, 그날이 이날이에요. 100 찍은 날. 근데 작년 초에 그때도 3월이었는데 한 14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은 되게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뉴스에도 좀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메이저 방송이 아니었나 봐요. 하여튼 이때 되게 높아가지고 뭐 뉴스가 엄청 나왔죠.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진짜 레코드 브레이킹, 우리가 측정한 이래 가장 높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농도 이벤트가 조금 더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왜 연평균은 줄어드냐? 여러분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낮은 농도들도 빈도가 훨씬 더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걸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일평균 측면에서 보면 낮은 농도랑 높은 농도가 나타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훨씬 커지는 그런 환경이 점점 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벤트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뉴스들이 많이 다루고 우리가 실제로 아, 또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상 초미세먼지 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느끼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왜 그럼 최근에 이렇게 고농도의 이벤트가 좀 더 나타날까? 이건 아직까지는 학자들이 완벽하게 뭐 동의한 그 어떤 일관성 있는 연구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실험실이랑 또 주변에 아는 몇몇 연구자들께서 연구한 결과들을 저희가 종합해 보면 한반도에서는 최근에 이 풍속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예요. 이 자료는 한반도의 풍속의 변화 경향을 제가 일평균 값을 쭉 그린 거고요. 지난 5년간 보시면 트렌드가 좀 감소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정체라고 표현하는 풍속이 1m per second보다 더 낮은, 진짜 바람이 덜 부는 그런 케이스들이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에는 뭐 거의 0m per second에 가까운 그런 날도 있었죠. 그래서 풍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간단하게 이런 그 카툰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똑같은 굴뚝에서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내뿜더라도 왼쪽은 풍속이 5m per second고 오른쪽은 10m per second예요. 풍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오염물질을 주변 공기랑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풍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섞인 공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출하냐를 또 중요하지만 이 배출된 물질이 이 공기 중에서 얼마나 잘 섞이냐 안 섞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풍속이 줄어드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또 이런 강연이 또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지금 기후변화 같은 그런 환경이 점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질문이 나오거나 혹시 또 다른 기회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배출량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게 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데 실제로 중국도 그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도 많이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어떤 뉴스들에서는 뭐 북경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을 다 우리나라 가까운 데 옮겨가지고 뭐 우리가 더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 위성으로 측정한 질소화합물의 배출량을 이 2005년부터 14년까지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이면 증가한 거고 파란색이면 감소한 거예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어때요? 다 빨간색이죠? 그 말은 중국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보면 왼쪽은 2005년에서 2010년, 오른쪽은 2010년에서 2014년. 그러니까 이거는 먼 과거, 이건 좀 가까운 과거죠. 먼 과거는 다 증가했지만 그러니까 북경에서 올림픽 이전에는 다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도 상당 부분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을 갖다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트렌드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충남 쪽인데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뭐 2, 3, 5위 정도 되는 화력발전소를 그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질소화합물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우주에서 측정한 인공위성 자료에서도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지금. 자, 이런 중국의 뭐 노력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뭐 트렌드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북경의 PM2.5의 농도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건 진짜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뭐 드라마틱한 아주 뚜렷한 감소는 보이고 있지 않죠. 그게 이제 애뉴얼 트렌드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북경이랑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배출이랑 배출량이랑 그다음에 얼마나 섞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팩터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바람이나 기상 조건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게 지난 5년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한 값과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그러니까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한 값을 두 개를 비교한 거거든요.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기를 지배하는 물리적, 화학적 방정식을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초기 조건, 뭐 입력 조건 이런 걸 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나 또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예보도 다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위에를 이 까만색이랑 빨간색이 상당히 매칭이 잘 되죠. 이 상관도도 되게 높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모델에서 어떤 걸 했냐면 원래 배출이라는 건 매년 매년 우리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매년 매년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화석연료 쓰는 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인구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실험에서는 제가 이 5년 동안 배출량을 똑같이 했어요. 단지 관측된 기상 자료만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높아지는 패턴이 모델에서 잘 재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는 고농도 현상은 이런 정체 또 바람의 속도가 줄어드는 게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이런 풍속과 아니 관측과 모델의 값이 상당히 잘 재현되고 있고요. 이게 풍속과 초미세먼지의 상관관계를 보면 두 개가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그림인데 X축이 풍속이고 Y축이 초미세먼지의 농도인데 이 각 지역에서 보면 풍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다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합니다.
딱 예가 하나 있어요. 강릉만 그래요. 강릉만 어떤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고 이 결과는 약간 파지티브하게 나왔는데 혹시 강릉에서 오시는 학생 없죠? 여기 여기만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해안에 좀 가깝게 있어가지고 이 해륙풍의 영향이나 로컬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풍속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아주 강한 음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전체의 그 스페셜한 공간적인 패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이 풍속과 그다음에 PM이죠. 뭐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의 상관도인데 다 음해 상관도죠. 이 지역만 빼고. 근데 이제 그 음해 상관성이 높은 지역은 뭐 이 수도권, 그다음에 여기가 포항이나 울산, 부산, 그다음에 여기 광양 이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냐면 다 인구가 많거나 공장이 밀집돼 있거나 이런 인위적인 배출량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서 항상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른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쭉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상당히 비슷한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건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그것도 그 지역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풍속이 왜 약해지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뭐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최근 하나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런 동아시아나 또 한반도의 환경이 점점 공기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안정화가 되냐면 지구 대기는 그 자체로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가 밑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로 섞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데 이게 그 온실기체에 의한 그러니까 온도 증가 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안정도가 증가한다는 건 공기가 좀 덜 섞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상당 부분 이런 현상을 갖다가 좀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기후변화를 설명을 드렸는데 기후변화가 또는 풍속의 변화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지만 또 반대로 미세먼지가 기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이제 기후적 효과를 제가 설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 아마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거니까.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디렉트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있으면 아까 시정이 나빠진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햇볕을 반사시킨다고 그랬죠. 소산시킨다고. 그게 바로 이 효과예요. 우리가 항상 일정한 양의 태양빛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구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 뭐 날씨도 생기고 기후적 현상도 생기는데 이 빛을 갖다가 훨씬 우주로 많이 반사를 하는 거예요. 초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쿨링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흥미롭고 복잡한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다이렉트 이펙트.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습도가 높을 때 훨씬 더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있으면 거기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로 코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달라붙으면 뭐가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구름알갱이가 됩니다. 구름알갱이가. 구름알갱이가 돼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구름 생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적은 경우랑 큰 경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미세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름이 하얘져요, 여러분. 그리고 비도 덜 내리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 구름 알갱이가 더 작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빛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비로 바뀔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초미세먼지 농도의 변화가 이런 구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구름이 다시 기후에 영향을 끼치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관측이 되는데 이 일례로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다를 보면 바다는 수증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가 많은 환경에 오염물질은 거의 없죠. 근데 이 선박이 지나가다가 선박의 그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걸 따라서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얗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런 구름의 생성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많은 불확실성이나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그런 과학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나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그 예인데 오른쪽이 초미세먼지가 많은 것, 왼쪽이 적은 것. 그래서 알갱이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도 훨씬 달라집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관여한 연구 중에 하나는 이런 초미세먼지가 북극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온도에도 좀 영향을 끼쳐가지고 과거의 기후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건 약간 좀 서프라이징한 결과긴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농도의 변화가 미국의 이런 그 드라우트라고 해서 가뭄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주 두 개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나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후변화나 대기오염이 서로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면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연적으로도 많이 배출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또 대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뭐 안정도를 갖다 더 높이거나 그래서 그 자체의 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식의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부분의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미세먼지. 저도 요즘에는 항상 나가기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나가거든요. 목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하면 이제 되게 싫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강연 들어보니까 마치 뭔가 팩트체크 해보는 느낌이 네.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사전 질문 저희가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보여주세요. 네, 갈매고등학교 조영주 학생이 보내준 질문인데요. 에어로졸 성분 속의 미네랄은 미생물에게 유익한 영양분을 준다고 하는데 미세먼지와 달리 유익한 면도 있나요? 에어로졸이 표면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나요? 또 가축의 배설물이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나요? 네, 한 번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네. 보내줬는데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흥미롭고 어려운 질문이고요. 에어로졸 아까 제가 아홉 개의 서로 다른 성분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황사라고 불리는 그런 소일 더스트 안에는 많은 미네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황사라는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사막에서 황사가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이동해 와서 거기에 떨어지고 나면 그 바다에 많은 미생물, 그 플랑톤들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관측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황사라는 그 소일 더스트 안에는 철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랑톤은 이 철을 갖다 되게 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분을 갖다 공급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뭐 유익한 면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거의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세먼지가 이 대기 중에서의 구름 생성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온도 증가뿐만 아니라 이게 물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구름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비가 내리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실제로 미세먼지의 역할이 그런 물순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에어로졸의 표면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야간에 우리가 습도가 높을 때는 거기에 물로 코팅이 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미세먼지를 더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없애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축의 배설물, 특히 뭐 소나 돼지 이런 배설물에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암모니아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의 배설물도 미세먼지 증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질문 주신 조영주 학생 여기 와 계신가요? 네, 여기 손 번쩍 들어줬는데요. 줄무늬 티 입은 네, 학생에게 소정의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이렇게 포스트잇 질문지가 준비가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역시 저희가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선정해 주시죠.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현대 청운고등학교 박지영 학생이 보내준 질문인데요. 미세먼지가 현재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자동차 매연, 공장의 매연, 생활 폐수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3월까지 계절 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고 많은 그렇죠. 조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기체상의 오염물질이 나오고 나면 그 2차 생성을 통해서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를 만드는데요. 이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뭐 방법들이 동원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특히 인공강우 해가지고 실제로 비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초미세먼지를 없애자 이런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조금 실험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건 그 재료가 되는 물질들의 배출을 막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능이 좋은 필터를 써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쭉 서큘레이션 시켜서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없앨 수는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기술이 고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뭐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실외에서는 아마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초미세먼지가 생성된 후에 그걸 저감시키는 기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노후 경유차 저감 그 제한 조치나 그렇죠. 이런 네. 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질소화합물을 실제로 그 가솔린보다는 뭐 5배에서 50배 이상 많이 배출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조금 덜 타시고 그러니까 덜 배출하는 방향의 생활 방식을 하는 게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미세먼지의 위험도를 확인할 때 농도 수준 정도가 기본적인 척도인데 초미세먼지 등 미세먼지의 성분이나 크기에 따라 같은 농도라도 혹은 농도가 더 낮더라도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미세먼지의 농도로만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다면 어떤 기준이 위험성을 판별하는 새로운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창원과학고등학교 최민재 학생이 보내줬습니다. 네, 저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제 환경 기준은 우리가 24시간 기준 뭐 15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 또 뭐 1년 기준 35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이루는 화학 성분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특히 검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인체 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밝히기는 아직까지는 좀 많은 제약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분별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질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흡입해가지고 인체 호흡기 질환이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가 작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우리가 흡입해가지고 호흡기 질환만 일으킨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게 혈관을 타고 또 뇌까지 쭉 옮겨져가지고 뇌질환, 또 호흡, 그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 훨씬 더 많이 일으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준이 이런 질량이 아니라 크기 기준, 그 다음에 그 넘버 몇 개나 있는지 조그마한 게 얼마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뭐 유럽 같은 데는 지금 PM2.5가 아닌 PM1 기준으로 점점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요 아까 이제 물과 반응을 잘하는 이제 미세먼지 입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 상태로 이제 흡입했을 때는 그냥 그 애초에 그 상태 작은 상태만의 위험성하고 같을까요? 아니면 물과 잘 반응하는 것이 그나마 좀 덜 위험할까요?
그게 주로 이제 물과 잘 반응한 것들은 강산인 녀석들이 많거든요. 황산 암모늄이랄 때 질산 암모늄인 녀석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갖다 흡입하면 훨씬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황산화 해염보다는 인위적인 물질들이 또 그런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두 질문해 주신 박지영 학생과 최민재 학생 어디 계신가요? 네, 손 크게 들어주시면 네, 여기 가운데 분단의 맨 끝에 친구 있고요. 또 박지영 학생 혹시 어디 계세요? 아, 화장실 가셨어요. 그러면 친구분께서 이제 손 들고 네, 대신 선물 받아주시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안타깝네요. 네, 친구분께 대신 선물 전달드릴게요. 그럼 아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시간인데요. 질문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네. 빠른 속도로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선정 부탁드릴게요. 저기 안경 낀 여학생. 아, 네, 여기 가운데 안경 빨리, 낀 여학생에게 네. 네, 마이크 전달 잠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울 광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중국에서 주는 미세먼지 영향보다 저희 나라에서 이제 운영하는 발전소로 인해 생기는 미세먼지의 양이 훨씬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우한 폐렴으로 인해 우한에서 공장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저희 나라의 미세먼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 발표 도중에 제가 중국에서의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여러 오염물질 양 영향보다는 적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중국이 전 세계의 굴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실제로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주 이렇게 고농도가 나타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뭐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올라갈 때는 실제로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감소 노력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2층에서 한번 받아볼게요. 아, 2층. 네. 아. 2층에 저 맨 뒤에 있는 저기 오른 저기 네, 둘이 너무 나란히 들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 질문 드릴게요. 아니 저한테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 네네. 파란 옷. 네. 아, 네네. 여름에는 봄에 네, 용인 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여름에는 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수증기와 결합하여 구름을 생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름에는 되게 습한데 그럼 구름이 많이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미세먼지와 같이 생성된 구름은 비가 적게 내린다고 했는데 왜 여름에 장마철이 계속 비가 많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여름철에 미세먼지가 낮은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공기가 대부분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계절풍이라고 부르는데 바다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깨끗하잖아요. 그 공기가 우리한테 섞이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철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데 왜 우리 몬순이라는 그런 이제 계절풍 때문에 장마가 생기냐면 그렇게 바다에서 불어오는 공기에는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이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올 수 있는 아주 호조건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가 0이 아니고 사실은 항상 조금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바다에서 생기는 해염 입자 같은 경우는 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구름을 갖다 아주 잘 만듭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여름철에 낮긴 하지만 이 구름 입자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낮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게 조그만 트리거를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구름이 빨리 만들어지고 수증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비도 훨씬 더 많이 내리는. 또 하나는 여름철에는 이제 지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이걸 컨벡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게 또 구름 생성을 촉진해가지고 많은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현상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름철에는 미세먼지가 낮더라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딱 한 질문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방우찬입니다. 질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상층 대기가 풍속이 상층 대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 요인이 풍속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동아시아 쪽에서 대기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구 온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기압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풍속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제 그게 맞으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하고 아니라면은 이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뭐 저 풍속이 상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마 조금 논의가 벗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스킵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 기후 변화가 풍속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람이 부는 현상은 적도랑 극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이게 두 개가 에너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평형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람이나 뭐 소용돌이나 만들어져가지고 대기 중에서 이 에너지를 갖다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후변화가 되면 온도가 어디가 제일 빨리 올라가냐면 극지방이 제일 빨리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극이랑 적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해결해줄 바람도 세게 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랑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는 게 정답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현장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과학으로 살아남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많은 그 청중들 앞에서 제가 강연해본 거 처음인데 나름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 그 약간 졸려하셨던 분들의 숫자가 끝날 때쯤 좀 더 줄어가지고 훨씬 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에 이런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해 주시면 제 강의가 좀 뜻깊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